구성되는 형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로개혁 하는 부분 여러분 OSI에서 몇 번째 계층이었어요? 네, 네트워크 계층이었고 이걸 담당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프로토콜이? 예, IP 계층. 각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좋은 종류 하나 설정해주는 거 이게 정로개혁이고 정로개혁 설정할 때 필요한 거는 성능, 정로의 결정, 시간과 장소, 네트워크 정보가 말씀드리니까 정로 설정 프로토콜에는 IGP라고 해서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안쪽에 위치한 어떤 프로토콜을 이야기하고 RIP는 아웃 인포메이션, 아웃이 어떤 방식으로 IP에 대한 것들 OSGP는 오픈샷 패스퍼스 프로토콜이 라서 뒤에 한번 잠깐 나올 거예요. 자, 1P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해서 게이트웨이 바깥쪽과 BGP는 게이트웨이 캐비닛에 있는 정로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로 설정하는 방식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네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면은 우선은 픽스 아웃인 이건 뭐 고정 정로라 해서 정로를 고정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비싼 만점을 시작 이러한 형태고 RIP와 아웃은 적은 정로에 풀만한 상태에 따라 바뀐 거 데이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정보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그냥 한꺼번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랜덤 나오는 이미 정보 아무데나 그냥 내가 선택되는 하나를 결정해서 그걸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 보면은 픽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전송 데이터에 전달되는 정보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가장 간소한 전략으로 막내 각 통수신 접속을 상의해서 최적의 정보를 취시하는 테이블을 중앙 제어 작성해서 보관한다. 어렵기도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의 상태, 그 플로우 고장률이나 통신량 상태를 따라서 메시지 전달 종류를 변경하는 것들 플로딩은 각 모드에 좋은 티켓을 모든 링크로 복사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범람이잖아요. 이게 콩수 이런 의미죠. 한꺼번에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영역에 쫙 뿌려버린 거예요. 좀 비밀적이 됐죠. 랜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이유로 랜덤으로 결정해서 전송하는 거고요. 다음 이번에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통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에 관해서는 신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겠죠. 여기 바로 트래픽이랍니다. 첫 번째가 흐름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큰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신호등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주고 출근할 때는 나가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신호등이 속히 나는데 딱 타 올라가면 한 방울 너무 좋게 금방금방 버스 한 시간 정도가 있는데 차 타면 15분 정도 걸릴 정도로 이제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흐름지역입니다. 중대적으로 네트워크를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통신 측에서 전송 패킷이나 양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수신기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것으로 데이터 프레임 전송을 조절하는 거. 수신기 쪽에 너무 많은 게 몰려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어떤 흐름 양을 조절해주는 거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수신기에서 너무 부담되잖아요. 자, 그래서 흐름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대기랑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정지 대기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기 저쪽에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몰려있어 그러면 빨간불 해가지고 그냥 앞에 갈 때까지 기다려놓도록 하는 거. 그리고 딱 보니까 다 빠졌네 그러면 빨간색으로 서서 초록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지 대기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윈도우라고 하는 특히 크기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프레임 쪼개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차가 안 맞히네 그러면 프레임 크기를 크기에서 보내주고 만약에 제가 지금 길이 좀 막히는데 좀 조절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맞추게 해서 얘네를 프레임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밀어보면 수신으로부터 액을 받은 후에 다음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 이제 정지 대기입니다. 야 차 보내 이런 거죠. 아 그렇지 여기 길이 괜찮아 이렇게 보내는 거. 얘는 하나에 한 번의 패킷만 보낼 수가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한 번에 여러 개 프레임을 계속 전송을 하는데 수신팀으로부터 이전 송신한 프레임에 대해서 에크놀로지를 받으면 송신 윈도우 크기가 커지고요. 맥을 받으면 송신 윈도우 크기를 줄여서 전송하는 거죠. 합니다. 그걸 아실 것 같아요. 자 동기신호는요 이거는 시간에 어떤 클럭스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동기신호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걸 낮춰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딸들이 공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공놀이 격식으로 풍선대회를 좋아해요.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좀 보호자로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공놀이야 그러면서 풍선을 막 던지고 놀이할 때 보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손 벌리고 있어야 아들이 건너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갖다 오겠습니다. 야 준비해 이거야 이거 맞고 동기신호 동기신호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혼잡기어입니다. 혼잡기어는 만약에 한 10km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회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곳에 너무 많은 패킷이 몰려있으면 얘네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보내주는 거 이게 바로 혼잡기어가 됩니다. 교통상태 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호를 정확하게 체크해준다거나 그 교통경찰관한테 소문을 내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교통상태 방지가 되겠죠. 다음에 네트워크 이상이에요. 네트워크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성형입니다. 성격적인 형태죠. 이렇게 생긴 거고 중앙에 이제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각각 화면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되고요. 중앙 집중식에 주로 구성이 되는 상태고 중앙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응답 시간이 빠르고 통신기능이 적게 쓰는데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완전히 마비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분산 시스템 이상 구조가 이러한 형태가 된다. 다음에 이거는 리얼입니다. 리얼 같은 경우에는 똥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랜카드 있잖아요. 랜케이블을 공유기소에 연결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비켜나오는 이제 버스형이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많이 썼던 리얼이에요. 버스 한 20년이 넘었던 시간이고요. 아, 이게 오늘 전에 썼던 네트워크 방식이고 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스 케이블이라고 하는 유선 방송 케이블로 뒤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썼었어요. 자,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요. 정말 현상이 드물지만 두 로그 사이에 카메라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손상이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 키보드 왜 그러느냐 얘는 완전히 그냥 뭐하죠? 고립 되는 거죠. 자, 버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공유기 이런 네트워크 형태예요. 그래서 버스 노선도와 똑같이 생겼죠?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정류장인 거예요. 이렇게 정류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개의 통신회사는 여러 개의 사이트가 연결된 형태고 한 사이트에 보내면 나머지 사이트하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대칭형은 투명 형태로 이렇게 있는 형태고 마녀는 이렇게 생겼어요. 각 사이트는 시스템에
그럼 그러면은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7 6 7 42가 되나요? 42 나누기 2는 얼마냐? 23 32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얘네가 또 연결이 지금 요트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용률이 되어 있으니까 요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의 개수가 23개다.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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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기 다 이렇게 요트로 연결되고 뭐 요트로 연결되고 이게 맞잖아요. 다 일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다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10만 개의 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 하나랑 간단히 한번 겪어보세요. 전형 번식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 통신망 구조 중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끝나면 사용 다음 정보 설정 알고리즘 중에서 네트워크 정보